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로나 주택가 어디서든 자전거를 빌려 원하는 시간만큼 타고 편한 곳에서 반납할 수 있는 공유자전거 도입이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올 연말까지 500대 정도를 시범 보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더불어 주차난을 해소할 공유주차장도 추진됩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서울시가 도입한 공유자전거 따릉입니다. 1시간 1,00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회원 수 100만 명을 모으며 2년 연속 서울시 10대 뉴스 1위에 뽑혔습니다. 2년 전 수원시는 위치 파악 시스템과 사물 인터넷 기술을 결합해 휴대전화로 대여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공유자전거를 도입해 어디서든 빌려 탈 수 있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친구들 다음에 지금 자전거 없어서 난리예요. 뭐 내조용이 아니고 애매한 거 있잖아요. 도대체 차가 자주 안 들어갔는데 택시 타게 되면 버스 타고 애매한 자리. 그다음에 기다리는 시간 이런 거 없이 바로 갈 수 있게끔. 울산시가 원하는 공유자전거 모델은 수원시와 비슷합니다. 해외 선진국 사례를 연구해 전기자전거 형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공유자전거 도입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올해 안에 5,600대를 시범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산과 같이 실패한 지자체도 적지 않은 만큼 경제성을 충분히 분석하고 카카오와 같은 전문 업체가 참여하는 길을 열어놓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울산 시민들이 울산에 살면서 가장 불편한 상황으로 꼽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유 주차장도 추진됩니다. 공영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무려 1억 원. 이를 대신해 90%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나 원룸, 상가나 개인 부설 주차장을 밤낮 비는 시간에 일정 금액을 받고 공유하자는 겁니다. 특히 휴대전화 앱으로 주차 가능 여부와 주차 시간, 금액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망을 깔겠다는 구상입니다. 자동차를 공유하는 카풀에 이어 자전거와 주차장까지 공유 경제가 시민 생활 속으로 깊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